한봉희 원장님 모시고 탈북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그 아버지가 이제 결단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면은 뭐 60 넘으면 거의 그 다음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모가 돼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책을 읽다 보면 이제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가족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순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아버지 성함이 한원채. 네. 43년생이시죠. 네. 예.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딸이 둘이고, 네. 아들이 하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있고, 그럼 이제 그게, 그 나는 항상 이렇게 넘어오신 분을 보면은, 그 생사를 넘은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몇 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98년도였죠. 98년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이 사회에 대한 불만도 되게 많았었고, 뭐, 얘기는 못하지만, 도대체 내가 이게 졸업을 해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 사회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이미 공장은 다 파괴되고 폐쇄되고 공장 기계를 뜯어다가 사람들이 팔아서 거기에 금속류 있죠? 귀금속류, 동이라든지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을 다 뜯어서 팔고 중국에다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공장 기업소 가동을 안 하지 재료 뭐 목재가 없으니 공장이 돌 리가 없고 항상 어릴 때는 공장 굴뚝에 연기가 났었는데 연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연기가 안 나니까 공기는 깨끗해서 좋은데. 그런 예, 긴 굴뚝이 두 개 있어요. 발포 공장에. 발포 공장. 예, 그렇죠. 예, 예. 그 굴뚝으로 항상 연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연기가 나가면 진짜 공기가 되게 안 좋아요. 먼지가 되게 집에 쌓이고 막 이러는데 그 연기가 일단 없으니까 공기는 깨끗한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죠. 그 발포 공장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한 5천 명 정도 되죠.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한 1천 명 정도는 이제 벌목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가고 그래서 나머지 한 4천 명 정도 이제 출퇴근하면서 공장 기업소 운영을 하고 또 그 위에 또 뭐 각 부업체 뭐 이런 각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거기서 아버지는 완전히 그 기술자예요. 전 그 설계, 모든 기계 설계는 아버지 손을 걸쳐서 나가고, 그래서 북한에서 뭐 어디 독일,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런 데 이제 대표단으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해봐야 뭐 기술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만한 기술자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항상 뽑히는 거죠. 근데 가면 서류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 성분부터 태어난 날부터 해가지고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도 다 해가지고 또 올리죠. 올리면 이게 도에서는 알죠. 도에서는 알지만 뭐 그래도 이 사람은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서류를 합격시켜서 또 주황당에 보내요. 그러면 주황당에서 이제 계속 보류가 되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래서 조진 성분이 안 좋구나 이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뭐 사회적인 이런 제재를 당하고 있거나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오늘 또 러시아로 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발포 그쪽으로 해서 가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또 아버지도 뭐 포기는 했었죠. 뭐 이제 뭐 뽑아줘도 뭐 못 갈 것 같아. 근데 뭐 공장에서 계속 추천을 해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준비를 다 하라고 도에서까지도 이제 준비 다 해라. 언제 출발을 한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며칠 있으면 출발한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가서 먹을 식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옷 뭐 이거 다 맞추고 가방 다 맞추고 이렇게 다 했었는데 딱 그 이틀 전인가 딱 보류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도 너무 당혹스럽기도 하고 자식들한테 좀 그런 것도 있죠. 면이 안 서구나. 예,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거. 그래서 더 열심히 사셨던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다 쌓이고 쌓이신 거죠. 그게 그리고 또 제가 말씀 안 하셨지만 예, 말씀을 안 하셨어도. 그리고 나서 그때 그해 7월인가 그 최고인민의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1998년 7월 달에 예, 7월 달에. 그래서 저는 이미 어머니랑 같이 나온 상태였고 그리고
그 집에 이제 남동생도 이제 그 중간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언니하고 아버지가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 어머니가, 언니하고 아버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선거를 치르고, 그리고 집에 문 잠그고 나오신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네가 먼저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희 친척이 중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쪽은 이제 연결이 항상 이렇게 친척들하고 연결이 좀돼 있었고, 편지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또 친척들이 북한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친척 집 간다, 이렇게 하고 먼저 나갔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랑 언니가 이제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또다 같이 가는 건또 위험하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이 완전 달라지신 거죠. 나와서 보니까 세상이 그냥 북한이 아닌 거예요. 북한은 항상 뭐 사회주의 사회, 뭐 세상의 최고 세계 최고의 뭐 사회주의 사회고, 뭐 세계 최대 강국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온갖 선전에만 아버지는 그냥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사신 거죠. 너무 세뇌되셨고, 또 내가 자식을 위해서 잘 해야 된다는 옷 이런 데만 몰두했었으니까 다른 외부에 대한 걸 전혀 모르고 사신 거죠. 그러다가 진짜로 중국에 와서 이렇게 외부를 보니까 너무 자유스러운 거죠. 사람들이 뭐 누가 뭐 김일성 욕해도 잡아가는 사람 없고, 모택동 욕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뭐든지 자유스러워. 어디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리고 이런 것이, 아, 정말 이런 것이 자유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아버지가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아버지가 출근을 안 하니까 아마 공장에서도 이제 계속 집에 데리러도 가고 기다려도 보고 자꾸 했는데, 아마 연락도 안 되고 친척들도 모르고, 뭐 그때 당시 또 식량 사정이 하도 어려운 시기라, 식량 구입으로 어디 갔다 이러면은 뭐아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고, 그럼 어디 가면 가더라도 복원을 하고 가야 되는 이런 체계인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싹 사라졌으니까 그냥 계속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완전히 다 탈북한 다음에, 그해 98년도에 저희 다 나왔는데, 아마 그때부터 한 가을쯤부터 저희를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저희 그 고향에서 오신 저희 어머니 친구가 이모네 집에 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1월 달에, 그 99년도 1월 달에, 길주군에 포고문이 나온 거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를 찾는 포고문. 이름 한원체, 그다음에 체중 80kg 정도, 뭐키 얼마, 이 사람을 찾으면 꼭 신고하라는 이런 포고문이 이렇게 죽은 여기 저기 많이 붙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98년도 4월 달에 나갈 때는 이제 탈북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그렇죠. 아버지가 이야기하신 겁니까? 그냥 어머니가 주도를 하신 거죠, 이제. 어머니가? 예. 어머니가 그냥 그렇죠. 하기야, 여자가 안 움직이면 그렇죠. 뭐, 남자가 결정할 수 예, 없잖아요. 없죠. 예. 어머니가 말씀 많이 안 했지만 이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예. 나가시고 결정하신. 그렇죠. 어머니가 성격이 좀, 이렇게 좀 담대하고 강했습니까? 예. 좀 강한 편이셨어요. 말은 안 하시지만 뭐 진짜 되게 성격이 활달하시고 되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결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나와 놓으니까 성격이었어요. 아버지는 나중에 그걸 보고 이제 그렇죠. 또 약간 다시 연락을 받고 나온 받고 거죠. 그냥 나왔는데 예. 뭐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나왔는데 중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미 다른 나올 때는 다 결심하고 나오신 거예요, 아버지도. 결심하시고 예. 나오셨구나. 아예 당원증 거기다 다 내려놓고, 그러고 나오신 거죠. 그럼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게 1998년인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입국할 때가 2001년도 예. 8월이죠. 예, 그렇죠. 8월이면은 예. 거의 한 3년 정도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3년 정도인데 3년 정도에 가족들이 함께 움직였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함께 살았었죠. 함께 살았는데, 가족이 함께 있다 보니까 항상 위험하죠, 이게. 그래서 저희, 용기일 시내에 어떤 간부가 그 농촌에 그 자기 별장 같이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가축을 기르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가족이 다 들어갔었죠. 그래서 저희 가족이 거기서 온실 농장, 그 알로에 농장도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하우스를 해가지고 알로에 농장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알로에도 키우고 그다음에 거기 소몇 마리 있고 개도 있었고 근데 그 소하고 개 그다음 계산이가 있었어. 계산이가 한 5, 600마리 있었는데 그 계산이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살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희 안전을 이렇게 좀 보장을 해주고 좀 거기 공안이 온다 하면 그 사람도 힘이 있으니까 공안들이 거기 접근 못하게 또 이렇게 만약 우리가 잡히더라도 그 사람 자기네 빼주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게 된 거죠. 항상 불안했겠네. 불안하죠, 항상.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또 그렇게 다 같이 그렇게 살 수는 또 없으니까 또 저희 친척이 또그 일자리를 소개시켜줬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농기계 작업소, 거기 뭐 기계를 만드는, 뭐 농기계 만드는 공장 같은데 거기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가셨죠.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서 아버지한테 이 기계를 다 보고 이걸 스케치 좀 해오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한달 정도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가서 스케치를 했는데 한 3일 만에 돌아오면서 바로 뭐 도면지하고 연필 지우개 다 사갖고 오셔가지고 스케치를 했는데 한 3일 안에 스케치를 다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되니까 이거 가지고 다시 공장에 갔죠. 갔더니 그분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큰 기계를 이렇게 어마어마 한달 돼도 그걸 할까 말까 한데 이걸 어떻게 스케치를 이렇게 해갖고 오느냐. 너무 완벽하게. 아버지는 기계만 탁 보면 그냥 모든 게 그냥 척척 나오는 이런 정도니까. 그래서 그 기계, 그 농기계 작업소에서 이런 사람 못 쓰겠다. 만약 이런 사람 우리가 썼다가 이제 나중에, 잘못되면 자기네 이제 공장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안에 진짜 어마어마한 벌금과 이제, 그게 두려우니까 못 쓰겠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냥 자기네 두고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못 쓴다. 그래가지고 그긴 또 취직도 못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다시 그럼 돌아와서. 이제 그때 이제 그 한국의 그런 그 대사관이나 이런 데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예, 했었죠, 그때. 그래서 거기 나와서 또 사는 동안에, 아, 대사관 전화번호를 좀 알아서 좀 어떻게 연락 좀 도움을 받자.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직접 북경 대사관에 한번 가보기도 했었고, 근데 그때 당시는 뭐 북한 사람에 대한 어떤, 전화를, 예, 통화를 했는데 북한 사람에 대한 어떤 조치가 내려진 게 없어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햇볕 정책을 할 때니까. 예, 그렇죠. 김대중 정부 그게 하에서. 그럴 때였었죠. 그래서 저희는 좀 이렇게 해서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가족이 있고, 저기서 지금 체포령도 내린 것 같고, 그런 상황. 저희 친척들이 알려주거든요. 공안이 뭐 왔다 간거 맞는데 가족 찾는다. 우리 친척, 우리하고 절대 연락하지 말아라. 연락하고 싶을 때는 다른 집을 걸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친척하고는 전혀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린 우리끼리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신변보호가 항상, 신변이 위험한 거지, 항상. 그래서 여기 중국에서는 못 살겠다. 그냥 뭐 먹고 사는 거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애들은 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무조건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그 사회주의, 에뭐 사회개혁 방송, KBS 사회개혁 방송 그거를 계속 들으신 거예요. 저녁 10시면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장엽 선생 그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북한의 이러이러한 북한에서 얘기들을 또 황장엽 선생을 아셨습니까? 알았죠. 이름을. 그때는 저희가 그때 대학 때였는데, 그때 문답식이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이런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김정일이. 그래서 그 논문을 배워가지고 문답식 경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전에 이제 학생들, 그 문답식 참가하는 학생들 모여가지고 그 경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외워가지고 이제 경연날에 지금 또 내려갔는데, 사로청 앞에, 도사로청 거기 내려갔는데, 갑자기 기다리던 도중에 갑자기 다 학교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문답식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취소됐지?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갔다. 그래가지고 난리 난 거죠. 그래서 그 문답식은 아예 없어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당생활 총화, 사로청 학생, 사로청 분들은 사로청 생활 총화, 이게 강화되면서 매일매일 생활 총화 이걸 엄청나게 한 거죠,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 당시는 황장엽 선생님 도망, 이게 나와 탈출하면서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셨죠. 막, 아, 덕분에 우리는 문답식을 안 했으니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런 사건이 있어서 저는 기억을 잘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그때, 대사관에서는 거의 이제 그 위로부터 그런 종류가 없었기 때문에 예, 당신들 도와줄 수 없다 도와줄 수 이렇게 없다. 예, 그런 이야기했고. 거죠. 아직 어떤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뭐 사지에서 그냥 뭐 죽든지 말든지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그분 이야기를 만난 저 들었는데 그 어떤 젊은 분들이 미국을 여행하고 저 스페인을 여행하고 있었대요. 네. 여름 방학 때. 예. 근데 그 일행 가운데 한 젊은 친구가 미국인이었대요. 근데 그 양반이 이질이 걸려가지고 스페인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런데 스페인 병원에서는 미국인들을 다 미국 대사관에 보고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함께 갔던 사람이 너무나 놀랬대요. 예. 왜 그러면 미국의 해병대원이 찾아온 거예요. 그 젊은이들 함께 이상이 없느냐. 야, 그래서 그때 그 젊은이들이 아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확실하게 자국민을 보호하구나.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죽은 미군을 지금도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에. 예. 그래. 헌법으로 보면은 헌법으로 보면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속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이죠. 헌법으로 보면 헌법은 예, 그렇죠. 예. 헌법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저희도 그때 당시는 그런 헌법이 있는 줄은 몰랐었고.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어려우니까 도움을 요청했는데 자 그게 거절을 당한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그 KBS 그 사회계획 방송 그거를 계속 듣고 계시니까 아버지가 그게 주소를 알아서 거기다가 저희가 편지를 한 두 번 정도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무슨 도움의 손길이라도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것도 뭐 답장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막. 그럼 그때 이제 아버님이 그 이 책에 나온 내용 가운데 이제 엔지니어니까 계산을 하셔가지고 네, 예, 있어요. 몇 명 정도 죽었다. 그게 우리가 그게 그 계산이 키우면서 이럴 때인데, 그 하도 그 사회 교육 방송 이거 들으면서 저희가 아버지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아 북한에 지금 식량난으로 이렇게 죽, 지금 우리 고난의 항구 시기에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그 5천 명 되는 이 공장에서 하루에 그 관이 생산돼서 나가는 관이 죽은 사람 시체에 이렇게, 묻어야 되니까 그 관 짜서 나가는 게 뭐 얼마가 몇 개 그 됐는지 필주 펄프 공장에서 만든 사람을 그렇죠. 볼 수 있는 그 정업원들이 죽으면 시간. 예, 정업원들이 굶어 죽으면 관에다가 해서 묻어야 되니까 그 관을 짜서 전문 관 짜는 직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을 짜서 내보내는데 그 관이 하루에 몇 개씩 나간다는 그러니까 건 5천 명에 몇 개니까 그렇죠. 2,500만 명에 그렇죠. 그래서 몇 개로 이렇게 추정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추정했을 때 보니까 1년에 300만이 죽은 거예요. 300만. 그때 1년. 이제 아버지가 계산한 그렇죠. 계산한 게 3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300만이 죽냐. 나는 그때 아버지한테서 처음 300만이라는 숫자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끔찍해가지고 와 300만이 상상이 안 가는데 하여튼 그렇게 많이 죽는다고 하니까 아 너무 실감이 안 났었죠. 근데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 300만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저희 아버지가 계산해서 우리한테는 말을 해 주셨지만 그거 뭐 우리가 어디다가 누구한테 얘기해 줬거나 뭐 어디에 뭐 기사 나오거나 인터뷰 했거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300만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300만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계시다가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좀 분산된 거죠. 그렇죠, 예, 분산이 됐죠. 어떻게 분산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거기 또 위험해서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요거 저 이제 관 얘기 나왔어요. 300만 얘기 나왔어요. 이거 계산에 대한 것도 마저 할게요. 그 저희 아버지 급여가 좀 높다 그랬죠. 거기서 북한 기술자기 때문에 높은데 그 급여를 이제 달러로 환산을 해서 중국 돈 인민폐로 환산을 하고 그다음에 인민폐하고 북한 돈 이렇게 바꾸는 비율이 있었어요. 비율이 그때 당시 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예, 그 환율을 계산해서 중국 돈으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 돈을 다시 달러로 환율 계산을 해서 해 보니까 1년에 받는 월급이 7달러더라는 거죠. 7달러. 달러로 7달러를 보니까 7달러인 거죠. 받았구나. 그렇죠. 1년에 7달러씩 받는 거죠. 10달러도 아니고 1년에 세상에. 1년에 7달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세상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일해서 몇백 원 중국 돈으로 몇백 원 받는 게 이게 7달러 가지고 살 수 없는 생활인데 7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노예잖아요. 노예죠 거의. 그래서 얼마나 노예처럼 살았느냐 아버지가 이걸 아신 거죠 이제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충성하고 막 살았던 그것들이 이제
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이제 반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국가는 나를 배신을 하고 나는 거기에 그냥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살았고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한테 뭐 혜택을 준 것도 없고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자식들한테 잘해주려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가면서 허리띠 조여매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발전도 안 되고 이런 사회 희망도 없고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희망이 하나도 없고 그런 거를 완전히 배신감 느낀 거죠 아버지도 거기다가 이제 또 잡혀 나갔다 오시면서 그게 이제 더 커지신 거고 잡혀 나갔다 오시면서 그 사이에 몰랐던 거를 더 알게 되신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잡혀 들어간 거가 되게 이제 혼자 잡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은 그때 이제 가족들 같이 잡혔었죠. 저희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에 시작되는 거. 그 이민에서 그렇게 계산을 다 하고 저희가 거기서 좀 살다가 1년 정도 1년 채 안 되게 살았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살다가 위험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거기는 내가 알고 지내던 언니의 아버지가 거기 중국 사람이 사는 그 공장인데 그 공장에서 경비를 서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 여기 공장을 지금 이 사람들이 복건성에서 와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공장에서 지금 뭐 하냐면 파비닐을 만들어요. 파비닐 그 재료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파비닐을 가져다가 그걸 이제 분쇄해서 그 재료를 만 쌀알처럼 이렇게 실 오리처럼 이렇게 간을 국수 오리처럼 뽑아서 이렇게 짧게 짧게 부셔서 그걸 이제 다시 비닐을 만드는 공장에 가져가면 거기서 또 재생 비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재생 비닐 원료를 만드는 공장이죠. 그 파비닐 가져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건성에서 와서 이게 만든 지가 이제 3개월 되는데 기계를 아직 이게 뭐 대충 했는데 설계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조립하면 계속 깨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가 거기 사람 소개받아서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고 봤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설계가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설계 도면이라는 게 없이 그냥 뚝딱뚝딱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된다. 말은 안 되지만 그 할아버지 이게 동역을 해주시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도면을 해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기계를 깎아오라. 그래서 거기서 도면을 그려줬죠. 여기에 맞는 볼트나 수치 다 맞는 게 기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설계 도면 주니까 얘가 가서 이게 그 사람이 기계를 가져온 거죠. 그대로 조립을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생산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저희 급여의 두 배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한 달에 100원 정도 이렇게 주고 아버지한테는 200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두 달, 석 달 이 정도로 있었는데 거기서 사는 동안에 이제 사고 난 거죠. 그 아버지 아들이 이제 저희한테서 돈을 빌려가면서 그 돈을 안 갚으려고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아들한테 그 아버지한테 돈을 이게 아들이 이렇게 빌려갔으니까 저희도 이제 어렵고 한데 돌려주셔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신고를 해버린 거죠. 여기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해서 공안이 어느 날 들어온 거죠. 공안이 들어와서 집에 그날 저랑 이제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셋이 있었죠. 언니하고 어머니는 아침 일찍이 시장 가신다고 나가셨고 그래서 저희 셋이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이제 중국말로 너네 어디서 왔느냐 뭐 하냐 그래서 이름도 대고 어디서 왔다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막 뭐 더 어려운 말을 막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중국말을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 식구만 살다 보니까 언제 1년이 됐어도 중국말을 못 배운 거죠. 그냥 글자를 이렇게 책을 사놓고 저는 그냥 한자 글자를 계속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글자는 신문이라고 보면 아는데 말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때도 저는 공부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파출소에서 들어와가지고 공안차 갖고 왔더라고요. 다 가자 다 그냥 차에 타 해가지고 그냥 간 거죠. 그래서 차에 타고 이제 그 파출소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 다음 날로 이제 저희 영종 변방대로 나갔고 영종 변방대에서 이제 나가면서 그때부터 우리 가족이라는 거 얘기하면 안 된다. 서로 가족이 아닌 것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족이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옆에 주변 사람 같이 탈북자들이 많이 잡혔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족이다 이러면 또 다 같이 이제 가뜩이나 이게 체포령까지 내렸는데 다 같이 이제 완전 수용소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절대로 모든 일체 중국에 있었던 모든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한 거죠. 이제부터 절대로 얘기하지 말자. 이제 감옥에 만약 가더라도 이제 절대 누구한테도 우리 가족이라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약속은 하고 이제 연길 감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연길 감옥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영종 변방대로 간 거죠. 저는 그때
영정 그 연길 감옥에서 다른 북한 여자 한 명 만났었는데 그분은 건너온 지 20일밖에 안 되셨어요. 그래서 자식 3명인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식량 구입을 이렇게 왔는데 20일 만에 누구 밀고를 해가지고 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 파출소에서 그 분한테 시집 가겠냐, 네가 다른 데 시집 가겠다면 너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저한테도 그렇게 했지만 저희는 그게 팔아먹는 건 줄 알고 안 가겠다고 막 난리를 쳤던 거죠. 안 가겠다, 나는 뭐 그냥 나가면 나가지 막 이렇게 하고, 왜 북한 나가면 나가지 뭐 너 시집은 절대로 안 간다 그렇게 한.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살려주려는 거였죠. 이제 여기서 파출소 감옥까지 가지 말고 파출소에서 너희를 살려줄 테니까 너희 알아서 가라. 근데 그런 말을 저희한테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시집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알아듣고 빨리빨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로 빠지면 되는데 그때까지 너무 순진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저녁에 그 여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여자도 그러는 거예요. 파출소에서 자기를 시집 가겠냐 물어봤다. 근데 자기는 안 간다고, 애들도 있고 하니까 못 간다고 막 얘기했다고. 나도 그렇게 했다 그랬냐, 그럼 이게 우리를 보내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우리가 바보였네, 일단 간다고 하고 여기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로 왔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한 거죠, 그 여자하고는. 그래서 나는 이제 절대로 북한 안 넘어간다, 이때부터 생각을 예, 다시 가지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저는 자꾸 몇 번 이런 위험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잡히면 그냥 북한 넘어가지 뭐. 뭐 그 3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잡히면 넘어가지 그냥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며칠 뒤에 딱 잡히고 그때까지 정신 못 차렸죠. 저녁에 와서 감옥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입방정이 잘못됐구나, 나는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말이 씨가 된다더니 진짜 말이 잘못돼서 내가 진짜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겼네. 이제부터 내가 말을 똑바로 하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나를 막 세뇌시키다시피 진짜 나는 절대로 북한 안 넘어갈 거야, 나는 죽어도 안 넘어간다, 내 저기 두만강 절대로 안 건넌다 막 이렇게 진짜 계속 그 세뇌를 계속 했던 것 같아. 막 저 두만강, 나는 내가 절대 두만강 건너나 봐라, 난 절대로 안 건너간다, 내가 이제 차에서 뛰어내리더라도 내가 진짜 못 간다,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였어. 그 언니하고도 같이, 언니 절대로 넘어간다는 생각 하지 말아라, 우리 같이 여기서 그럼 거기가 저 연길 접경대. 예. 거기가 거의 마지막 단계인 거죠. 그렇죠. 도문은 아직 좀 더 가야 되고, 도문 좀 더 가기 전에 이제 여기 영정이라고 있어요. 영정은 이제 하령 가기 전인데, 그 영정 변방대에 온 거죠. 그건 다 군인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와서 또 저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조사를 받은 거였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막 정말 세뇌하다시피 정말 이 기적이라는 게 있다면 여기서 날 좀 꺼내달라고, 기적이라는 게 진짜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단어가 왜 나왔겠냐. 그때는 저는 하나님 뭐 교회 이런 거 전혀 모를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 가족이니까 나가면은 무조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정말 그 간절했던 마음, 정말 그때처럼 그렇게 간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다거나 내가 또는 병이 걸려서 내가 죽는다 이러면 덜 억울한데 나가서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게 되는 거니까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제 23살밖에 못 살았는데. 그래서 계속 거기서 저는 두만강 나는 안 건너, 절대로 안 건너, 안 건너. 자기 전에 계속 나는 안 건너갈 거야, 나는 절대 못 건너가. 그러니까. 예. 잘 봤어. 그 어떻게 기적이 그래서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기적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그 긴장은 안 놓습니다. 예, 안 놓은 거죠. 그런, 예, 그렇죠. 그런 그 예. 그거를 끈을. 그렇죠. 그래서 뭐 호랑이 굴에 잡혀 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막 이런 얘기는 있었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 호랑이 굴까지 들어왔는데 이제라도 정신 차리자. 그리고 계속 어딘가 모르게 계속 마음속으로 계속 외치는 거죠. 온몸을 그냥 나는 살아갈 거야, 나는 살아날 거야, 나는 나한테 기적이 일어날 거야. 누구한테, 그때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으면 하나님 저 기적 날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늘에 대고라도 기도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그냥 오직 그 기적이란 두 단어에 계속 매달린 거죠. 나는 이제 무조건 내가 살아나간다, 이제 언니 보라고, 내가 살아나가는 거 보라고 막 이렇게. 어떤 희망도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냥. 그런데 계속 저는 계속 그렇게 세뇌를 한 거죠.
그리고 그냥 일주일 동안 이제 이 사람들이 저희를 안 내보내더라고요. 저희 친척이 또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잡혀갔으니까 어머니하고 언니가 이제 친척한테 연락을 했고, 또 친척들이 이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안에서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떻게 하나 여기서 여행수만 바르고 나갈 수 있는 구멍만 자꾸 찾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일주일 동안 저희를 안 내보내고, 그 동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 내보내더라고요. 북한으로 북송해 보내는데 저희는 안 내보내고 계속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친척들이 돈을 10,000원 이민폐로, 그 중국 돈으로 10,000원을 이민폐 갖다 만 원이면 줬는데, 지금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됩니까? 한 우리 10,000원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 되는가? 그래서 만 원을 준비해가 큰 예. 돈이네. 그렇게 월급이 100원이었으니까. 그렇죠. 엄청 거기서도 그큰 큰돈이네. 돈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하면 세 사람 다 내보내 주겠다 이렇게 하고 갖다 줬는데 저만 내보낸 거죠. 그 얘네들이 무슨 속셈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갈 때, 저, 그날, 저희 8월 15일인가? 이날에 지금 북한으로 보낸 8월 16일인가? 17일인가? 이때 저희를 저기 내보냈는데, 저랑 아버지를 따로 데려가더라고요. 옆에 방에 데려가면서 아버지하고 저를 같이 이렇게, 수세 채우면서, 여기서, 이제 좀 차에 오르면 이제, 따님은 풀어줄 거다. 그냥 풀어주고, 이제 뒤에 차, 택시 하나 오는데, 그 택시에 타면 이제, 어머니가 있을 거다. 그럼 그 택시 타고, 가고, 그리고 남자들은 어떻게 하겠냐. 남자들은 이제 나갔다가 또 다시 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근데 여자는 나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매듭하고 이런 게 보기도 좀 그러니까, 그냥, 따님만 여기서 풀어주자. 이렇게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버지는 살았다고, 너라도 살아서 나가라고 자꾸 이러시는 거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리 연길이 살면서도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우리 친척들이 알려줘서 아니까 아버지가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버지 안 된다, 내가 나가고 아버지는 그냥 여기 계셔라. 내가 나가겠다고 막 이렇게. 아버지는 아니다, 나는 그냥 나가서 내가 그때 나가는 게 아버지가 낫다.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가 2000년도, 아, 99년도였죠, 그게. 99년도니까, 한 99년도니까 56 정도 예, 그 됐군요. 정도, 50대 중반 정도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를 묶어서 차에 이렇게 태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수세를 묶고, 그리고 탔는데, 가다가 이제 그 군부대 앞에서, 군부대 그 병원이 있어요. 우리 거기도 나가서 변방대, 우리가 잡혀있던 감옥 나가서 병원으로 가서 그 병원에다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날 또 쉬는 날이라서 군인들이 너무 많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병원에다 세워가지고 저를 거기서 내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택시 따라오니까 저 차를 타라고. 그래서 나는 얼른 내려가지고 뒤에 그 차를 타고 저는 이렇게 연길로 들어오고, 아버지하고 동생은 이제 북송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가죠. 아버지, 예.